태권도 할 때는 이거를 좀 더 쭉 빵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턴차기를 꼭 떠서 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4년 동안 떠서 차는데 여기서 점프하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태권도 스타일을 액션 스타일로 못 버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 왜 태권도 하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직 세팅하고 있으니까 위에 좀 공터가 있거든? 올라갑시다. 네. 그 쌍둥이 경원이 이제 유희수이가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여기서 살짝 한번 천천히 해볼까? 자, 천천히 파워풀 안에 들어오고 찍고 하고 빡 천천히 해봐봐 자 점프 옆차기 했어 했어 그 다음 탁 뭐야 뭐 못 찬 거야 다시 점프 옆차기 했어 예. 점프 돌려차기 찼어. 빠른 발? 빠른 발을 좀 더 들어가자. 근데 빠른 발을 빼면 어때요? 그냥 여기서 팍 차고 그냥 바로 팍팍. 팍팍을 빠른 발로 팍팍을 줘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빠른 발 하고 나서가 갑자기 텐션이 훅 떨어져. 빠른 발 하고 나서가 갑자기 텐션이 훅 떨어져. 아 예. 그러니까 빠른 발을 그냥 하단을 주고 바로 올라가. 그냥 이렇게 차는 게 나을 것 같아. 천천히 해보자. 유야, 너 힘 있게 해, 괜찮아? 예. 처음부터. 빡. 딱. 아, 예, 다시요. 아니, 천천히 해, 괜찮아. 빡. 딱. 딱. 그리고. 자, 유이가 들어가잖아. 예. 깊이 들어가줘야 돼, 처음에. 아, 후레길. 아, 예, 알겠습니다. 재웅이 얼굴에 근접하게 발이 나오게끔 들어가야 되거든. 아, 이때 들어가야 돼. 이미 예. 들어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빨리 들어가. 자, 다시. 자, 들어간다. 멀지 않아? 멀지 않아? 멀지? 더 들어가겠습니다. 더 들어가야 돼. 늦어. 봐봐. 거리감을 보여줄게. 유희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이미 이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 몸이. 조금 멀지 지금도 이것만 좀 몇 번 맞춰보자 내려가서 우리끼리 좀 정리해보자 갑시다 어, 너 왼발 후리기 하기 불편하지 얘 맞을까봐 어, 오른발로 차 얘기해 수희는 왼발로 차는 거 편해? 불편하지 너 너가 맞을 것 같아서 머뭇하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나와 발 차이가 그래서 맞아 그냥. 제가 딱 돌았을 때 여기서 바로 크게 이렇게 팍 해야 되는데 이게 가깝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서 좀 이렇게 뭉추게 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니까 이게 거리가 좀... 아니야, 그냥 차. 괜찮아. 생각보다... 더 셔터링 걸죠. 다리가 짧아. 너 얼마나 해? 그래? 셔터링 오케이, 알았어. 막 별로 안 맞을 것 같아. 괜찮아. 차라리 가까운 게 나아. 수희. 수희야. 예? 표정도 신경 쓰고 자, 액션! 컷! 한 번 다시 가자 발차기를 유희 발차기가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서 했을 때보다 에너지가 없어 예, 알겠습니다 발차기할 때 좀 쭉쭉 뻗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준비됐지? 네. 네, 갈게요. 네, 액션! 컷! 예.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다음 다시 갈게요.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다시! 컷! 이렇게 갈게요. 지금 좋아? 다리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예. 네, 이거 잘했어. 왜 어떠야? 우리 슈가 깨는 거 지금 갈게. 아,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정화. 네? 자, 갈게요. 조심해. 이게. 괜찮습니다. 앤 액션. 봐봐, 이거 살살 털어줘. 스쿼트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제가 슈가 깨는 그냥 이 일이 직업 같지가 않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꿈인 것 같아요.